116 발견. 116, 야생 116 개체. 얘 왜? 아, 스태민 없어, 스태민 없어. 마갈론. 야, 캐치하라, 멀어지잖아. 캐치할 따라가. 무슨 캐치할 성애자예요. 자, 좀만 더 쉬고. 오케이. 아, 가슴 떨려. 지금 피테라 120에 이어서 캐치할 116. 아, 가슴 떨려. 참깨소금님 왜 몰라요, 제가? 2번. 야, 잠깐만. 한 방. 이게 한 23발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한 발 넣었어요. 저걸 우째 잡는 겨.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데미지 안 들어간 거죠. 얘가 깍 이러면서 반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한번 먹는 거예요. 똥 싸고. 야이씨, 장전 아까 했잖아. 아, 나 이 망할놈. 일로 와. 두 발. 잠깐 지금 두 발 넣었어요. 지금 23발 넣어야 된대요. 장전하고. 장전 끝났니? 야, 이 장전 안 됐잖아. 아니 왜 이래. 세 발. 아, 지금 이 캐찰은 제가 타고 있는 캐찰은 색칠을 따로 한 거고요. 야생 캐찰을 봐도 다 색깔이 달라요. 날개 따로, 얼굴 따로, 뭐 벼슬 색깔 따로 다 달라요. 이거 안 들어갔어. 아, 맞았다 맞았다. 네 발. 태밍 중인 애를 제가 때렸나요? 이런 거 빛나온. 아, 맞았다 맞았다. 얘가 속도가 빨라지면은 맞은 거예요. 다섯 발. 아직 쿠거 여기에 있고. 세이버투스. 여섯 발. 번호님 안녕하세요. 일로와. 컴온요. 예, 얘는 공격 안해요. 무조건 도망만 갑니다. 7발. 김군행님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김군행님. 8발 들어갔나요? 나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크 재밌어 보인다. 시작해볼까요? 시작하세요. 이거 정식 발매되면 가격 쭉 올라갈 거예요. 9발. 9발 맞을 거예요. 길들여야 하는데 왜 때려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몽님? 아, 요렇게 우선 얘를 기절시켜놔야 돼요. 기절시켜놔야지. 어디갔어. 10발. 기절시킨 다음에 고기를 먹여야지 냅게 됩니다. 아이, 사냥할거면 바주카를 갖고 왔죠.
11발. 그냥 죽여놓고 기죽이면서 살려서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다 이러는 거 아니? 맞아요. 12발. 방향 좀 틀지 좀 마라. 야이 캐찰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야이 피로 먹을 캐찰. 아이 캐찰로만 관종식기. 아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총알 아까워. 안 맞았어? 캐쳐라 고개 좀 돌려. 이거 사양 겁나 높습니다. 게임이 개적화된 게임이라 사양 겁나 높아요.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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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13발인가요? 야 장전하라고. 아, 총알 없어, 총알 없어. 램은 8기가로 들어가는데 저는 16기가예요. 아, 나 이놈의 캐찰 진짜 고개 겁나게 움직이네. 아, 나 진짜 빨리 빨리 빨리. 데미지 안 들어갔죠? 이것도 데미지 안 들어갔어. 예, 멀티 게임이에요, 멀티 게임. 야 캐찰 캐찰 캐찰. 야 고개 돌려 이씨 망할 놈 캐찰아. 아 자꾸 빗나봐 미치겠네. 맞았을걸. 왜 안 맞니? 아 나 지금 몇 발째 빗나가고 있는 거야? 맞았잖아. 야 총알 아깝다고 이씨. 야 맞았잖아. 야 누가 보면 나 총 겁나 못 쏘는지 알겠네. 미쳤다 미쳤어. 불이 맞아서 그런 듯. 아니에요 이상해. 이것 봐 미치겠네. 이렇게 맞아야지. 11님 게임 실력이 의심이 간다. 아니라니까요. 이 게임이 개적화된 게임이어서 그래. 캐처럼 맞다 보면 여기 분하고 아래 강 쪽으로 오졌고 마지막에 강에 빠져 자살하려고. 맞았어 맞았어. 이번 거 맞았어. 15발 넣나요? 고고고. 10발 내로 기절할 겁니다. 맞았어. 16발.
얘 물가로만 안 가면 참 좋아. 또 안 맞아, 또 안 맞아, 씨. 17발. 17발 맞을 거야, 지금. 방향 겁나 트네. 18발. 기다려라, 116. 아우, 세대가리. 안 맞았어, 이런 거 안 맞은 거요. 저격총 말고 돌격소총, 기관단총 이런 거 잘 쓸 때 저 저격 쩔어요. 옛날에 서든 할 때 저격만 했어요. 그것도 엄청 유명한 클랜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홍박사 에스님 안녕하세요. 19발인가요? 캐찰 차리차리 캐찰이 차리차리 캐찰이. 야 캐찰 너 고개 돌리지마, 고개 돌리지마. 한 발 더 쏠 수 있는데 피로 먹을 캐찰. 맞았어, 맞았어. 이 20마리 들어갔나요? 나 지금 숫자를 왜 이렇게 세고 있지? 거기다 끌어 나가네요. 조만간 쓰러질 겁니다. 와, 큰 놈이 왜 이리 줏대 없이 이렇게 방향을 틀니? 21발. 야야야! 아, 얘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캐찰 맞은 것 같은데? 팡형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팡형님. 야, 씨, 방향 너 너무 튼다? 22발. 아, 얘 또 물가로 온다. 마지막은 물가로 오네. 야야야야야! 23발. 슬픈 안개님도 안녕하세요. 아우, 얘 밑에 큰 부족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집으로 떨어지면 낭패인데. 너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24발. 근데 총 쏘는 속도가 느린가? 23발 쏘면 기절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데미지 안 들어갔죠? 오케이. 야, 급선회 좀 하지 좀 마라. 날개에도 좀 맞았나요?
아니요, 지금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나 망할 놈 진짜. 방향 좀 작작 틀어. 폼싸고. 몇 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죠, 기절각이죠, 이제.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야에, 고개 돌리지 마, 고개 돌리지 마, 고개 돌리지 마. 야, 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너 여기 안 된다고. 밤낼린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새벽 1시 43분인데, 안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들어오신 김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멀어, 멀어. 맞았죠? 야, 뭐 이리 많이 쐈는데? 왜 기절을 안 해? 야, 아래 강이야. 이 위험한 놈아. 얘는 꼭 테이밍만 시작했다면 이쪽으로 와. 야, 이거 물에 빠지면 진짜 난감한데?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서 추천을 쿡쿡 눌러줘도 돼요. 손가락 아플 때 삑사리 나서 한 3번 눌러도 되죠. 아, 나 이 물에만 안 빠졌으면 좋겠다. 언제 떨어져?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물에만 안 빠졌으면 좋겠어. 저분 채팅은 발가락으로 하고 있죠. 물에 빠져지면 익사예요. 숨을 못 쉬어서 익사해서 죽어요. 이거는 헤드보다는 몸에 맞은 것 같아. 서버 렉이야 지금? 서버 렉 같아요. 총알 아깝다. 빼다랑님 안녕하세요. 서버 렉이죠. 왜 어째 익사할 것 같죠? 안 죽을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여기다 집 지어볼까요? 딴 사람들을, 다른 부족들이 캐찰 테이밍 할 때 여기서 쓰러뜨릴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게. 진짜 안 쓰러진다 얘. 미치겠다. 또 렉이야? 아니네. 아, 총알 저기 캐찰 배속에 50발 더 있어요. 실력이 점점점. 아, 나 잘한다니까요. 지금 이 캐찰 자체가 어려운 거여서 그래요. 나 잘해요.
아니 유튜브에서는 나를 뭐 아크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구만. 게임 잘해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추는구만. 얘네 왜 이리 안 쓰러져? 으헝엉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얘 빨리 기절을 해야 되는데. 롤 못해요 롤. 롤이랑 스타만 못해요. 그런 게임 나랑 안 맞아. 와 징하다 징해. 나 이제 숫자 세는 것도 포기했어. 아, 총알 지금 50발 더 있습니다. 요 50발 더 있어요. 슬슬 이제 기절할 때 거의 다 됐어요. 야, 턱주가리 깨진 소리가 들렸는데? 고도 낮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헤드만 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 얘가 꼭 태민이 들어오면 꼭 2강으로 와요. 이러다가 재수 없으면은 저 강에 빠져서 죽어요. 써버려, 써버려. 레벨 116. 움직였으면 서버렉 풀린 거 아니야. 아 망할 서버렉 진짜 환장하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놓고 젠더. AWP님 안녕하세요. 램 16기가요. 야 징하다 징해. 좀 떨어져라 징하다 징해. 얘 지금 또 버그 상태 같은데? 총알 아까워. 캐찰 들어오니까 버그가 되게 심해지네. 아 시첼님이세요? 시첼님 진짜 오랜만이시다. 시첼님 앞에 도그는 누구 팬닉이에요? 요즘 도그 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악소리 들렸죠? 아 속도만 빨라져도 한대요. 굳이 바바리네 리액션 없어도. 떨어졌니?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얘 또 여기서 버그 걸려가지고. 멈추면 몸통 맞춰. 몸통 맞추면 뭐 있나요? 어차피 지금 버그 상태인데. 총알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야, 징아도 좀 떨어져라. 스프난기님, 거느느느느님 안녕하세요. 리아이 리아이. 비절수 떨어져요. 꼬꼬꼬. 아 장전 안 돼. 야 이씨 마우스 우클릭 안되잖아. 벌써 밤이죠. 어디갔어
저기. 야, 39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총을 아까운데? 보호 걸렸을 때 이거 기절 수치 안 떨어뜨린다고 총알 쏘는 게 낭비 아닐까요? 야, 34발 남았다. 쓰러지자. 너무 빨로, 너무 빨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망했다, 안 보인다. 망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나? 잠깐만, 그건 또 어디 갔어? 얘 내 쿠건 어디 갔니? 내 쿠건. 아, 횃불. 아, 이게 진짜 꼬리 잡기 하자네. 야, 이씨, 고기 먹으려고 쿠거 데리고 왔는데 쿠거 어디 갔어? 쿠거도 금방 있을 텐데. 캐찰이 떨어진 거야? 하늘로 날아간 거야? 나 진짜. 환장하고 있네요. 아, 나 진짜 아르젠. 내 쿠거. 에, 상기님 들어가세요. 기절했으면 야생한테 죽었을 테고, 기절 안 했으면 기절 다 내려왔을 듯. 캐처리 안 보여.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내 쿠거 지금 어디 갔어? 결론은 좆된 거예요. 아, 캐처로 온, 쿠거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아, 나 이거 녹화 방송 다시 봐야 되겠다. 캐처를 찾을 수가 없어. 미치겠네. 자, 쿠거 발견. 아, 나 이것들아, 이씨.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얼마나 센 앤데 여기서 여기 막고 있니? 요거 보소, 요거 보소. 야, 돼지 꺼져, 돼지 꺼져.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것들이. 아, 이제 캐찰만 찾으면 돼, 캐찰. 아, 독 걸려가지고, 씨. 죽어, 죽어, 죽어. 저기도 펌프 있고. 됐어, 이제 캐찰만 찾으면 돼요. 야, 얘 찾느라고, 씨. 녹화 떴던 거, 그것까지 다시 보고 왔네. 이 근방에서 또 아니야 여기서 좀 많이 이동했어. 하... 총님 안녕하세요. 이제 쿠거 구조 현장 여기 보이는 데서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야, 알파한테 먹힌 거 아닐까 싶네. 우리 캐차리 살아 있어야 돼. 캐차리 ARTHE님 안녕하세요. 제발 캐쳐라. 아, 이 망할놈은 물에 빠지지 않으면은 이 나무 많은 곳에 떨어져. 알파는 이벤트 공룡이에요. 몸에 아우라, 빨간 아우라가 돌면서 겁났어요. 196. 황영님이 말씀하셨나? 196으로 봤다고? 정확했네요. 아, 캐찰 내일 해야 되나? 캐찰 우리 내일 부족님들 들어오셨을 때 그때 다 같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황영님 엄청 경력 좋으세요. 알파 테이밍 그 모드가 설치된 곳에서만 돼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캐찰이 내가 시간을 얼마 투자했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이걸 이렇게 잃어버리나? 저 AWP님이 시첼량이래요. 시첼량 환장한다. 캐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겠죠? 아니면 아까 기절을 못한 거일 수도 있어. 밤이어서 놓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주변에 캐찰이 안 보인다는 거. 시칠님도 아까 사셨어요? 그럼 저랑 하셔야죠. 한참 우리 방 안 오시더니 아까 사시니까 오시네 이분이. 어디서 사셨어요? 얼마에 사심? 다들 궁금한 게 많죠? 아크 살 예정이긴 한데 천사 딸기님 어서 오세요. 꼬마님 어서 오세요. 저기 그 네이버에 아크 공식 카페들 돌아가 보셨나요? 거기서 대리구매 많이 해줄 텐데. 네, 안녕하세요 딸기님. 아우, 캐찰 포기 포기 포기. 야, 못해먹겠다 이거. 땅집에 캐찰 누워있는 애는 내가 휘파람 불어도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두꺼운 철은 뭔가요?
판때기 깔아놓은 거예요. 이 위에 집 짓고 뭐 이러려고 공룡들 올리려고요. 아 여기는 침대 침대. 요 안에는 침대죠. 발전기랑 침대는 죽었을 때 여기서 바로 태어나는 거고 발전기는 여기 이제 센트리건들 설치하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보내줘서 센트리건이 작동을 해요. 야 포기다 포기. 깡지 왜 울어요. 어우 태양권. 아 오늘 캐찰 진짜 캐찰에 의해서 캐찰까지 생일선물로 좋은거 받을 줄 알았는데 캐찰 날렸네요. 공룡에 공룡 올릴 수 있어요. 이 위에 지금 요 쿠가 올려놨잖아요. 세이버투스 호랑이 같으네. 딸기님 목감기 걸리셨어요? 아 저희 11TV에 팬가입한 아이디 정지 먹으셨나요? 시찰님 참 그런거 아까운거 같아. 기껏 팬가입하고 서포터 가입하고 했는데 정지 먹으면 속상하죠. 에이씨 캐찰 쿨하게 포기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캐찰.